아니야. 쟤 뭐야, 멍청이. 아이스님 일어났네.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이스님, 나 진짜 이거 나. 근데 고객님, 근데 이러시면 안 돼요. 제 얼굴 안 나오게 컨텐츠 잘 만들어서 올릴게요. 진짜. 일어나서 택시 타고 가자. 안녕하세요. JBTV의 하루입니다. 이번 영상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아, 저희 그 플랫폼이 전선소라는 플랫폼이 이번 4월 15일 시즌3를 기점으로 미운 제비새끼로 이제 이름이 변경됐습니다. 단순하게 그 전선소는 그 선수만을 소개하는 플랫폼이 아니고요. 뭐 선수도 밀착 취재해서 어떻게 사는지 이런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제 잘하시는 분들이 있고 못하시는 분들하고도 이제 좀 차이가 날 수 있고 호스트의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저희끼리 또 모여서 수다 떨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로 위주로 재미있게 접근해 볼 생각이니까요. 앞으로도 저희 JBT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미운 제비새끼 네. 첫 번째 또 이제 포맷을 맞아 주셔가지고 나와주셨는데 일단은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혜성입니다. 네, 하루 씨랑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배워나가는 열심히 하는 그런 초보 제비. 아이고 정말 정말 새끼 제비. 옛날에 새끼 제비라고 했었는데 방 못 들어갔어요. 형님 이 제가 여기까지 형님이 제 방송을 보시고 네. 저한테 이제 면접을 보셔서 이제 일을 하고 계신 건데 제 원래 지금 공식 질문이 처음을 선수한 계기예요. 근데 형님은 선수는 안 해보셨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영상을 보고 저에게 그렇게 면접을 해라든지 한번 일을 해보고 싶다, 어떤 동기가 있었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하루 씨가 이제 많은 콘텐츠들이 지금 동영상에 올라와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일일이 다 볼 수는 없었어요. 네. 막 저도 시간이 뭐 한정되어 있는지라. 근데 산에서 명상하는 컨텐츠가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거에 관심을 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하루 씨가 거기서 아무 말 없이 명상하고 힐링을 한다. 그리고 그 길을 나눠주고 싶다. 라는 것에 대한 저는 그 컨텐츠에 저는 꽂혔거든요. 아, 저희가 명상을 할 때는 입금 전에 아무도 안 받는다. 이거 무조건 받는다라는 심정으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명상을 꼭 해야 되는 게 아무래도 이제 손님들이 좋은 에너지가 주시는 분들만 있으면 명상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근데 이제 가끔씩 스트레스를 주고 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때문에 명상하는 것도 있고 이 여자들이 전화해서 물어봅니다. 지금 뭐 하냐고. 시간 번호를 때 나 우리 8시간 동안 명상할 거야. 이게 가장 알리바이를 만드는데요. 아, 죄송합니다. 그 명상 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다르게 느끼셨거나. 저도 제가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데 잘못된 거였는데 근데 그게 이 사람이랑 연락해갖고 일을 하면 이런 부분에서는 외롭진 않겠다. 분명하게 뭔가 공감대가 형성이 됐겠다.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하면서도 어떻게 그런 정신세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고. 이게 어떤 거냐면 이 정신세계를 유지하는 방법이 이게 밤에 저에게 자꾸 럭커 버릴 수도 있어요. 밤에 하루라는 사람과 원래 저의 낮에 제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이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 게 싫어서 저는 약간 그 스탠스를 유지하려고.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이게 아무래도 돈이라는 거에 제가 이제 저한테 오게끔 해야지 이제 휘둘리게 되면은 밤에 저로 변하거든요. 자나깨 저로. 그렇죠. 돈 버는 게 사실 뭐 너무나 좋지만 그래도 방송이 잘못될 것 같은데. 아예 이런 화류계 경험이 없으신 거예요? 아니요. 있어요. 화류계라고 하면 화류계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가라오케 쪽에서 일했어요. 네. 가라오케 어디 가라오케? 일단 그 학동사거리 탑클래스를 시작으로서 그래서 그 이제 청담동 라인이 딱 그때는 가라오케 라인이었거든요. 그리고 가라오케 이렇게 뭐 그때는 박스라는 개념이었어요. 가라오케 박스 개념이라서 거기는 메인 형들이랑 가게를 이렇게 뭐 저도 DJ 출신이니까 아시는데 그래서 그래갖고 이제 마지막으로 했을 때 이제 형들도 이제 너 장사해보고 가게 같이 함께 해보자 해갖고 지금 청담사거리 쪽에 에르메스라는 가게
마지막 페라리 건물 옆 건물이죠. 그게 페라리 있던 데요. 네, 예, 예, 예. 페라리 생도 그렇다고요. 예. 그리고 가끔씩 그 거기 지나갈 때마다 아 여기가 내 마지막이었구나. 아, 에르메스도 되게 좋은 가게였잖아요. 인테리어도 삐까뻔쩍하고 예, 너무 멋있는 가게. 에르메스 가방도 넣어놓고. 네, 아주 좋은 가게였지요. 아, 그럼 그 기점으로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그때는 경제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그런 일을 했었는데 저는 그 항상 음악에 대한 뭔가가 있어서 음악을 좀 배워보고 싶더라고요, 정식으로. 네. 그래서 이제 그 일을 그만두고 다 정리를 하고 아 맞다 이 작가에도 잘 하셨구나. 아, 이 작가에 다녔어요? 쫄딱 망했었죠. 쫄딱. 네. 그래서 뭐 어쨌든 뭐 그냥 네. 그 세계를 벗어나서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음악을 다시 배우려고 학교를 다시 갔어요. 그래서 2년째 학교를 다시 가서 거기서 이제 작곡 공부도 배우고 네, 뭐 거기서 피아노도 좀 배우고. 제가 사실 형님하고 좀 어느 정도 이제 다른 얘기를 했던 부분이 음악적인 부분이잖아요. 네, 맞아요. 저는 사실 음악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예전에 중국에서 누가 판넬 준다 그래갖고 민크 코트 입고 막 이러고 한번 찍었다가 사기당한 거 같은데. 이상민 아무것도 안 입고 민크 코트 발라드 갔는데. 들었어요. 막 따먹히고 가서 안 들었는데 잘못된 뻔했어요. 중국에서. 그리고 제가 약간 흑역사라서 방송에서 절대 얘기 하지 않지만 구석에다 막 민크코트가 더워 죽겠는데 그 민크코트는 개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입고 막 한번 막 정식으로 배운 적은 없고 음악 노래하는 걸 원래 좋아했었어요. 저는 DJ 하면서 정말 이제 전공자들이 오잖아요. 그 DJ 박스에는. 네, 그런 친구들 있죠. 나랑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네.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노래 그때 당시 노래쟁이라고 했잖아요. 네. 노래쟁이냐, 네. 뭐 DJ요. 노래쟁이만큼은 또 안 돼. 그렇다고 해서 뭐 춤 비보이만큼도 안 돼. 맞아요. 약간 어중간했었죠. 처음에 DJ 했었을 때. 네. 나중에 저는 이제 룸디 전문으로. 룸디 전문.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그 박스가 전통이 아니라 약간 닭강 박스였어요. 아, DJ 박스를 가장한. 네, 맞아요. 그때 그런 박스 DJ라고 하기 그런 박스였기 때문에 형님들 보고 계시죠? DJ 생활은 네. 얼마나 하신 거예요? 여름방학 때부터 대학교 여름방학 26살? 25살부터 시작했죠. 25살부터? 그럼 언제까지 하신 거예요? 31? 31? 와, 5년? 또 복귀하고 거기서 영업일은 계속 하셨거든요. 완벽하게 그만둔 거는 34? 그 가로케를 그만두시고 어떤 일을 이제 보신 거예요? 그 학교를 다니고 나서 어떻게 했고 저를 그 알려주신 사사해주신 그 보컬 트레이너 선생님의 권유로 그 학원에 강사로 취직을 해서 그 학생들 좀 가르치고 그러고 있고 뭐 현재까지도 그냥 네, 현재까지도 이렇게 가끔씩 개인 레슨 들어오고 그러니까 제가 노래 잘하지 못하지만 발성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예, 친절하게 알려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손해 사정 일을 했었어요. 아, 그 방행하시면서? 예, 그러니까 어떤 뭐 지인의 소개로 손해 사정 일을 해보고. 뭐 손해사정 일에 대해서는 뭐 다 아시겠지만 예예. 손해사정 일 혹시 뭐 제 나이 또래 제 방송 보신 분들 중에서 모르는 분이 없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제 손해사정 일은 이제 다쳤을 때 네, 보험금을 최대로 많이 타주는 그런 직업이라고 쉽게 얘기하면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루입니다. 전선소 취업 문의는 그러면 형님이 제 방송에 나오시기 전까지 여기 이제 출연 결심을 하기 전까지는 어떤 마음으로 나와주신 거예요? 저도 그 하루 씨한테 방송 출연 제안이 들어왔을 때 이제 내 얼굴이 공개가 되는 거구나. 그리고 이제 돌이킬 수가 없고 이 생활을 선수 생활을 하루 씨가 저한테 제안했을 때부터 그런 마음은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직 그러니까 미루고 있었던 건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아 내가 여러 가지 모양새가 갖춰지면 좀 나오고 싶었는데 아직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지금 나와서 제가 이렇게 화면에 얼굴을 내밀 수 있는 거는 이제 저도 진짜로 하루 씨의 비전을 듣고 나도 할 거야 나도 하고 남들이 나한테 손가락질 해도 그게 손가락질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근데 그게 사실 저희 선수라는 일이 못생긴 사람은 할 수 없잖아요. 일단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이고 냉정하게 돈을 벌고 싶다고 벌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람들 계속 만나다 보니까 선생님한테도 처음에 제안했듯이 형님 그냥 뭐 보컬 트레이너 좋은데 지금 계속 형님 이렇게 하시다가는 시간이 버린 시간이 생각보다 잉여 시간이 많으시니 밤에 좀 나오셔가지고 분위기 좀 보셔라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저희 나이 때 한 분, 두 분이라도 안 모아놓고 생각만 하잖아요? 정말 생각만 하는 사람이 되더라고요.